안녕하세요. 펭귄 파티 로열이 업데이트 되었네요. 오전에 있던 투명 만들어주는 체리가 귀환을 했고요. 새로운 의상도 여럿이 나왔네요. 이건 게임을 많이 해야죠. 새로운 미로도 8가지나 새로 나왔고요. 미끼 트릭에 걸린 플레이어의 크기를 줄였다고 합니다. 애플 아케이드에서 온라인 유저가 꽤 있는 대표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배틀 아레나 들어가 볼게요. 게임 방법은 너무도 쉬워서 따로 설명할 것은 없어요. 게임에서 우승해서 토큰을 모아 등급업을 하고 의상을 사고 이러면 되는 게임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4인 플레이어 배틀 아레나 모드에서 세계 각국의 라이벌들과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파워업을 사용하고 미로를 마스터해서 최후의 챗맨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배틀로얄 형식의 게임이지요. 먼저 죽으면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적이 되어서 상대방을 방해할 수 있고요. 가끔 어떤 모드에서는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승자가 나오지 않으면 미로가 점점 줄어드는데요. 이것도 배틀로얄 다른 게임들과 비슷한 방식이네요. 이 게임은 2019년 10월 18일에 출시된 약 2년이 지난 게임인데요. 아직도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즐겁습니다. 가끔 한 번씩 즐기기에는 좋은 게임이지만 많이 단조롭고 계속 하는 것만 하는 듯해서 그냥 심심풀이 시간 남을 때 하기에 좋은 게임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짧은 영상이었어요.